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듬입니다. 2019년에만 한 해 약 5만 8천 권의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160권의 책이 나온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독자분들께서 어떤 책을 골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보석 같은 책들이 묻혀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내용이 그렇다 싶은데 인기가 많은 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좋은 책들을 소개하는 코너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늘 저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거든요. 오늘은 화제의 신간 종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기보다 저자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종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의 작가 김봉현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를 쓴 김봉현이라고 합니다. 남은숨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목사님 개척하신 교회인가요? 예, 개척한 지 10년 된 교회입니다. 네, 혹시 네.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아, 교회는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있는 쪽에 네,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종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교회에 가시면 되는 거죠? 예,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제목이 사실은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예. 종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제목이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출간한 지 한 일주일 만에 벌써 중세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반응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아 네, 네. 겸손하신 네. 모습으로 네.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책을 쓴 의도를 말씀드리는 게 소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요즘에는 종교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종교가 아예 없어지는 게 세상에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고 코로나가 끝나면 더 심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근데 기존 기독교 포함해서 기존 종교들은 다 예전에 각 문화권이 다 조직 종교를 갖고 있을 때 만들어진 형성된 종교들이라 네. 이야기가 대부분 저 종교가 틀렸고 우리 종교가 맞다의 구조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종교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네. 이 간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종교가 뭔지 생각을 안 해보고 종교가 틀렸다, 종교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종교가 맞다는 얘기부터 시작되는 게 간격이 먼 것 같아서 그 사이의 얘기를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좀 좋은 것이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네. 책을 좀 써봤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오해라는 말이 처음에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느꼈을 때는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좀 오해하고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왜곡시켜 놓은 종교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저자분의 마음이 조금 녹아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예, 제가 예. 잘 이해한 게 맞습니까? 아, 그럼요. 예. 아, 맞습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 책을 집필 하셨답니다. 네. 예. 그런데 4대 종교의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어요. 예. 4대 종교. 그런데 분류가 일반적인 분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3대 종교다, 4대 종교다, 뭐 5대 종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독교다, 뭐 이슬람이다, 힌두교다, 불교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분류가 아니고 전혀 다른 분류 방식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거랑 네. 뭐 정당이랑 뭐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거랑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종교를 설명하는 거랑 조직 종교를 설명하는 거랑 되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한테 조직 종교를 먼저 설명하니까 네. 자기가 경험했던 조직 종교의 좀 안 좋은 모습을 떠올리면서 원래 종교가 뭔지 자체 아예 관심 좀 없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조직 종교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종교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하고 싶었고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종교 분류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명권이 종교를 갖고 있을 때 쓰던 분류여서 네. 지금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분류해서 담아낼 수 있는 분류법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요즘 시대에 맞는 분류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신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4대 종교가 어떻게 지금 분류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짤막한 정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 종교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 쉽게 이해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의학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의학은 몸에 대한 거야 라고 대상을 명확하게 하면 좀 쉬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경제는 돈에 대한 거야 라고 하면 얘기가 좀 쉬워지는 것처럼 종교도 대상을 먼저 좀 정해주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종교는 보통 사람들이 신에 대한 것이나 운명에 대한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네.
사실 아주 넓게 보면 종교는 죽음에 대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준점으로 세우면 네.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종교를 네 개로 구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이 얘기를 몇 번 반복해서 쓰셨는데 네. 종교는 죽음의 질문을 던져서 삶의 답을 네. 얻는 것이다. 저는 제일 처음에 그걸 보고 아, 이게 무슨 말이지? 계속 생각을 했어요, 혼자. 이제 그 책이 그 문구가 이제 초반에도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죽음의 질문을 던져서 삶에 대한 대답을 얻는 것이다. 이게 뭘까에 대한 궁금증을 좀 유발했던 네,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분류하셨는데 그 네 가지에 대한 내용도 좀 짧게 한번 말씀을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나는 이런 존재구나라고 대답하면 그게 아, 그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대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죽음에 대한 질문이 이제 삶에 대한 대답으로 연결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죽음에서 질문을 할 때 아, 되게 많은 사람들은 무시라는 대답을 하거든요. 무시하고 사는 게 제일 좋아. 죽음에 대해서. 네, 죽음에 네, 신경 쓰지 네. 말자.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환경의 산물이고 네.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고 네. 삶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가 세속주의라고 저는 불렀는데 세속주의. 네, 세속주의란 네.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런 네. 방식으로 설명을 네. 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대답이 죽으면 다 끝이야 라는 소멸로 대답을 하는데요. 네네. 그 대답도 역시 아,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간은 단지 물리적인 현상이다, 단지 육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것은 적용하기를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소한 것의 소중함 이쪽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네. 그게 과학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종교보다는 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이 시대는 네. 세속주의나 과학주의가 주류 종교인 시대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조직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갖추고 있고 아, 그쵸. 그래서 네. 그 경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이단이라는 얘기를 네.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보다는 죽음이라는 네. 것을 기준을 두고 네. 죽음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네. 그런 어떤 세속 그리고 네. 죽음을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네. 어떤 과학 네. 이런 부분으로 나눴는데 네. 그럼 지금 이제 세속주의랑 과학주의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네. 나머지 두 가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짧게 한번 좀 말씀해 그거는... 주시면 네. 이제부터가 이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종교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네, 네. 한쪽에 대한 대답은 인간의 육체에 정신이 담겨 있어서 네.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살아남는다라고 믿는 게 네. 불교랑 힌두교 쪽에 이제 명상 종교라고 하고요. 네. 이분들은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으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고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되고 네.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건 바르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네. 내가 나답게 사는 건 바르게 사는 거다. 이렇게 돼서 네. 선함을 추구하는 삶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상 종교가 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저희 기독교가 속해 있는 게 계시 종교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네. 사람의 육체 가운데 일반인의 언어로 표현해 보면 사람의 육체 가운데 영혼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네.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슬람교랑 기독교가 속해 있다고 생각해서 종교하네. 예,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게 네.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관을 담아낼 수 있는 분류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나의 종교는 무엇일까에 대한 네. 고민들을 하기 시작할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쩌면 목사님이 좀 의도하셨나요? 나의 예, 종교를 그렇죠. 예, 찾아가는 그렇죠. 과정. 예. 책에도 쓰셨지만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느끼는 마음은 조금 경계선들이 조금 모호해질 수도 있겠다는 예.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직 종교라고 했을 때 그 교리에 그들의 어떤 경전, 교리, 예. 경계선이 명확하잖아요. 예. 그런데 책의 내용도 나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평소에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죽음을 좀 무시하고 살아가는 예. 어떤 세속주의자로 살다가 예. 근데 장례식장에 가면은 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예. 그런 경계선들을 조금 넘나드는 어떤 구분이 아닐까? 라고 네.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체성이 선명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경계선을 넘나드는 게 네. 가장 건강하고 사실 기독교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기독교는 사실 세속주의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실 인간이 주체적으로 직업 소명서를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교잖아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교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교고 하지만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네.
기독교가 가장 넓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네 가지를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네 가지가 싸운다는 개념보다는 사실 이것을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지점에서 기독교인들도 스스로의 종교를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목사님 너무 종교를 좀 긍정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조금 받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종교관에 봤을 때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경계선이 너무 명확한.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류에서 혹시나 조금 오해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다시 이제 이 책을 쓴 의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이 책은 어떤 면에서는 세례요한 같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복음을 전하기 이전 단계. 사람들이 지금은 종교 자체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편견이 심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상식의 편견을 깨주지 않으면 복음으로 아예 접근할 수가 없어서 그 사전 단계로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종교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가치관이나 이게 종교를 이해하는 관점이 돼서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운동장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가 종교에 대한 건강한 상식이 생기면 그 운동장에서 저희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여서 그래서 감히 이 책을 기독교 서적으로 내지 못하고 인문 서적으로 낸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확 와닿았습니다. 인문 서적으로 사전 작업 같은 의미여서 얘기는 이제부터 여기까지 상식이 잡혔다면 좀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독자들이나 청취자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책을 쓰는 의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그럼 모든 종교 다 인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책을 좀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끝에 끝부분에 다원주의가 가장 나쁘다는 얘기를 좀 많은 분량을 들어서 했는데 결국 다 다른 답을 얘기하는데 제가 분류한 네 가지 종교가 다 다른 답을 얘기하는데 그게 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다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여서 이 각각의 종교가 사실 다원주의적 견해가 제일 불쾌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원주의적 답이 아니라 이 중에 어떤 답은 맞고 어떤 답은 틀리다는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끝에 얘기를 했습니다. 총론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으면 이제 앞으로 강론을 쓰셔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그렇죠.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독자분들이 책을 좀 끝까지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어떤 배경들을 정확하게 조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몇 가지 이제 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목사님 쓰신 책에 종교를 위한 반론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나 부처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어느 종교든 아니다라고 답할 거다. 근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어차피 현장에 많이 있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의 시작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 그것 때문에 어떤 갈등들이 발생하고 종교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오해들을 좀 극복하자라는 개념인데 때로는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단은 뭐 불교, 이슬람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우선은 개신교 안에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개신교의 모습을 오해하도록 비춰진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좀 대답을 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목사님. 종교는 상호에서 쉽게 부패한다라고 표현을 해봤었는데 우유처럼. 우유처럼. 그래서 그냥 냉장 보관하지 않으면 부패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게 부패하면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부패하면 자연스럽게 교조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권력화, 세속주의 네 가지 모습이 거의 공식처럼 나타나는데 그래서 새롭게 종교를 찾는 분들이나 종교 안에 있는 분들이나 이 네 가지 모습이 나타나면 내가 속하는 종교가, 교회가 부패하고 있지 않으나라는 좀 경계심 같은 걸 가지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실은 지금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기 네 가지로 귀결이 되거든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 자체가. 사실 우리가 저도 어릴 때 잘 모를 때 그런 기도 했거든요.
아,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라고 하는, 이게 우리 어릴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도 한 번쯤은 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여주시지 않죠. 아, 그렇죠. 네, 보여주시지 않는데, 근데 때로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신비주의 같은 경우도 네. 너무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마치 그것이 신비 체험을 해야만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답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단 관련된 거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사도 운동이라고 선생님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세대를 변혁시켜온 주체가 있대요. 그게 폭력과 지식과 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부가 제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집회에 가면 부의 영을 초청해라.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 벌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큰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뭐 투시 집회, 뭐 예언 집회. 사실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는 가지만 사람들은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저게 교회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많은 언론들과 인터뷰를 좀 했는데 제가 제일 비참했던 건 뭐냐면 신천지랑 일반 교회들이랑 그렇게 사람들이 차이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인터뷰했을 때랑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인터뷰했을 때 댓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목사라고 하면 너도 일단 목사라고 하면은 안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는 이제 그럼 목사라는 직함 말고 대표라는 직함을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이 비참함들을 느낀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교회를 개혁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때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책들을 보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 목사님 더 뭐 확장해서 얘기해 주실 부분들이 있나요? 가령 예를 들면 뭐 신비주의라든가 아니면 신존재 증명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저는 그 부분 되게 좀 좋게 읽었거든요. 네. 사실 이 책의 또 다른 목적은 저는 한국교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이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이해. 예, 자기이해. 아, 자기이해. 그러니까 네네네. 그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켜보면 제일 마지막에 검토하는 방법이 네 언어로 한번 설명을 해봐. 아, 그렇죠. 라고 해서 아이가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친구는 100% 이해를 한 거고 네네. 자기 언어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뭔가 본문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 문장 몇 개를 외운 거를 붙여서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이해를 못한 거거든요, 아직. 네네. 근데 정직하게 우리가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네. 당신이 믿는 걸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자기 언어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배우고 들었던 내용 몇 문장이 조합해서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뭐 대표적으로 계시록 관련해서 뭐 천국 관련해서도 우리가 황금길 뭐 보석으로 된 집이라고 하면 그 문장을 외워서 이렇게 다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계시록은 묵시서이고 상징적인 글이고 그래서 황금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은 걸 상징하고 길이라는 건 방향을 상징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건 내가 변하지 않은 방향,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인데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외운 상태로 외운 하신 다음에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 걸 외우면 거기에 자기만의 의미를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교조주의가 되고 이제 신비주의적 흐름이 생기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비주의는 진짜 내가 믿는 걸 정확하게 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출발점 자체가 하나님이 실체가 없는 존재를 믿는 건데 실체가 없는 존재를 믿는다는 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 그를 지각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신비주의는 우리의 감각으로 그를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시도이고 뭔가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경험해야 거죠. 그게 보든 듣든 느끼든 어떻게 하여튼 내 오감으로 와달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카멜레온만 봐도 내가 카멜레온이 파랗다는 걸 봐도 이게 파랗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색깔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 오감으로 감각하는 건 고정된 실체가 있을 때에만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대로 광명한 천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지 천사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지 사탄이 보여주는 건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보고 느끼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보량이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네. 신비주의적 방식으로 요청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 이해, 신앙에 대한 이해가 먼저 좀 필요하지 네.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이단 관련된 사역을 하다 보면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이단 사이비단체들이 대부분 집중적으로 그것만 배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못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문맥적인 해석, 예. 그 역사 문화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몇 개 딱 띄워주면 사람들이 와 하고 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한 자기 이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100% 공감을 하고 저는 사실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문제를 너무 풀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뭐였냐면 바닷가에서 모래로 모래사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써봐라. 근데 이걸 너무 쓰기가 싫어 답지를 봤더니 생략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생략. 근데 제가 거기 답을 생략이라고 쓴 거예요. 생략이 뭔지도 모르고.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채점을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야, 생략이 뭐야? 그랬더니 제가 생략은 생략이죠.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설명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들은 대로, 너무 좋은, 예, 네. 배운 대로 네. 자기가 그냥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쓰는 네. 경우도 네. 굉장히 많고 네. 아까 천국 같은 경우도 제가 100% 공감하는 게 사실은 저는 한국 교계 안에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대부분 교회 분들이 천국을 그냥 도식화로 배운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나 천국 가, 죽으면 천국 가, 단순히 천국을 가는 나라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았고 그러다 보니 우월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선민의식이 생기기 시작해서 가지지 말아야 될 어떤 배타성들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 같거든요. 결국 다른 종교에 대한 오해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이해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이런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발생시키지 않았나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목사님의 이번 책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독자들께서 차근차근하게 저는 이 책을 좀 끝까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책을 쓴 의도나 목적에서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하나는 좀 한국 성도들이 마음이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언어는 일반 언어대로 쓰고 있고 네. 종교 언어는 신앙 언어는 신앙 언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원화시켜서 예, 네. 이거 자체가 좀 분리되어 있는데 스스로 번역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 네. 내 신앙 언어를 내 일반 언어로 번역해내야 네. 내가 모르는 게 뭔지도 좀 알 수가 있고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고 해서 이 책이 그런 언어의 번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진짜 이제 교회를 떠나 아예 종교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네. 아, 종교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원래는 많이 좀 부패한 게 있지만 네.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유가 잘 부패하기 때문에 우유는 먹지 말자고 하지 않은 것처럼 네, 네. 종교가 잘 부패한다고 해서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고 하기보다 네. 아, 이게 건강한 부패하지 않은 종교들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쓴 거여서 네. 이런 의도를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런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좀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표어를 만들어서라든가 아니면 왜냐하면 제가 뭘 느끼냐면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동의하거든요. 우유가 부패한다고 해서 우유 마시지 말자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제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귀를 달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물론 그게 옳지 않죠. 어떤 대화를 함에 있어서. 그러나 그러기에는 또 우리의 잘못한 지점들이 너무 많다라는 좀 안타까움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간극을 좀 극복하기 위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제 나름은 그런 노력을 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그냥 교회 언어를 사람들이 배우게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언어, 단어, 개념에서부터 교회 언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배워야 네.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조금 친절해져도 되지 않나. 물론 교회 언어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건 맞아요. 네네. 이걸 또 번역하는데 이 의미가 좀 그 훼손될까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는 이해하고요. 네네네. 하지만 이 고민이 사실 라틴어 성경에서 독일어로 번역할 때 했던 고민이거든요. 네네. 이게 훼손될까 봐 번역하지 않았던 게 네. 캐톨릭이고 우리는 네. 약간 훼손이 있더라도 네. 이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을 좀
세상의 언어로 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리는지 이게 좀 헤아려서 얘기하면 어떨까. 아,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로 들릴 수도 있고 네. 뭐 예를 들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저도 이렇게 네. 복음을 제시해보면 네.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네가 죄인이라고 하면 네. 사실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불편하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먼저 좀 해석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네.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토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야기들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방금 말씀하셨던 하와 이야기도 그렇고 요거를 굉장히 축소시켜서 단순화시켜서 네. 얘기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도 들었거든요. 시편 기자래요. 그랬더니 그 기자는 어떤 기자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그쵸. 사용하던 우리한테 네. 너무 익숙하죠. 네. 우리가 조금 더 친절해지는 네. 친절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너무 좀 배타적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당연히 보존을 하되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시대에 맞춰서 조금 넓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는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아까 그 네 단어를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냥 기억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냥 교조주의, 네. 신비주의, 권력화, 세속주의. 네. 이게 부패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니까 네. 우리가 혈당 올라가고 그러면 아,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네. 생각하는 것처럼 네. 이런 현상이 나에게서 내가 속한 교회에게서 나타나면 우리 좀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네. 생각하고 조기에 좀 대응하려고 한다면 내부의 자정 능력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건강 검진의 체크리스트, 네. 교조주의, 신비주의, 권력주의, 수족주의. 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들으면 왜 교회가 떠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네.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제가 중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그런 어떤 간극을 좀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네. 될 것 같거든요. 종교라는 것들에 대한 정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의가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정의들 때문에 오해와 배타성들이 생겨서 갈등과 다툼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종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을 통해서 어떤 과격함보다는 존중과 배려로서 종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꼭 좀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